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아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여행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일반적으로 영어식 이름인 아르메니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하야스탄이라고 불립니다.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공화국이라는 공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수도는 예레반입니다. 아르메니아도 정통 자기들의 언어와 문자를 갖고 있는 아르메니어를 갖고 있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 세계 첫 번째 기독교 국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들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폐는 드람이라고 하며 1드람이 약 2원, 그리고 인구는 290만입니다. 아르메니아 인구는 약 290만 명 되는 코카서스 3개국 중에서 가장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인 예레반에만 약 11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주변 국가들로서는 조지아, 터키, 이란,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등의 주변 국가가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보시면 11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개의 행정구역과 11번째 보시는 데가 바로 예레반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11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예레반, 수도인 예레반의 약 110만 명, 즉 인구가 290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도시는 로리라는 지역인데 6번 지역입니다. 6번. 조지아와 붙어 있는 6번 지역이 가장 큰 도시고, 게하르쿠닉이라는 4번에 있는 부대 보시면, 호수 보이는, 이게 바로, 코카서스 가장 큰 세반 호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지아 여행을 끝나고 아르메니아로 넘어가면서 만나는 아르메니아의 첫 번째 유적지인 학밧 수도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밧 수도원은 10세기에서 13세기에 건축되어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이 학밧 수도원은 조지아 국경에서 아르메니아로 들어오면 약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10세기에서 13세기에 건축이 되었으며 건물들은 전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예배하는 처소, 여자들이 예배하는 처소, 식당, 종탑, 그리고 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이 뒤쪽, 수도원의 뒤쪽에서 보시는 거고, 이 지금 보시면 다 요게 학밧 수도원의 내부입니다. 이 학밧 수도원은 지금 보이시는 이 흙더미 밑에 바로 와인 저장고와 같이 생긴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동그랗게 보이는 터널 안이 되겠습니다. 교회 내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조지아 교회와 다른 점은 조지아는 의자가 없으나 아르메니아 교회는 다 의자가 저렇게 배치돼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커튼이 조지아의 지성소 같은 커튼들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아르메니아의 프레스코화가 없으나 조지아에 가까웠던 이 학밧 수도원에 있는 교회만큼은 프레스코화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의 형태들은 아르메니아의 전통적인 십자가인 하치갈이라고 불립니다. 일명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라 그래서 모든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십자가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는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가 3개 보존되어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새긴 이유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예수님, 제발 빨리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강력한 염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새긴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작곡가였던 사약 노박이 지금 보이시는 이곳에서 성악을 가리키고 전파했습니다. 사약 노박이 작곡했던 그 곡을 노래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 노박의 곡에 이어서 지금 들으시는 곡은 아르메니아의 전통악기인 크리온이라는 악기입니다. 약 48줄의 현악기이고 카년으로 아리랑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리랑에 이어서 그 딸이 전통 음악을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피리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르메니아 프로 중에 저희 엄마, 딸, 아들과 함께 식사 중 같이 아르메니아 전통 음악을 즐기는 시간을 종종 갖곤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수도원을 보고 그리고 식사를 한 뒤에 저희는 계속해서 예레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예레반을 가는 도중에서 만나는 5월과 6월에 지금 보이시는 야생화들, 특히 지금 보이시는 게 야생 양귀비인데, 그리스 속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 그 손에서 못을 뽑을 때 떨어진 피가 야생 양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 양귀비 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십자가 형태의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야생 양귀비 밭을 보면서 저희가 아르메니아의 예레반으로 달려갑니다.
파카소스 최고의 명품 가이드 대박과 함께 다음 여행도 함께 떠나보시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